저 하늘에는 이 세상에는 아픔과 고통이 끊이질 않고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쇄골이 달린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진 모욕 다 당하시고 못난 우리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초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물과 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위에 살지도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못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죄밖에 없는 인생들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가신 십자가의 길.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잡혀가실 때도 부인하고 도망갔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그곳에 없었고 그곳에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믿음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저희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보고 믿는 믿음은 너무 늦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이 희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희망하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사망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